드디어 200탄을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200탄 몸집, 지금 2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,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. 자,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급등하고 있냐? 지금 85%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. 85%, 지금 85%까지 급등하고 있어요. 자,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,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요. 잠재자산이 얼마인 종목인가, 이 종목이. 자, 잠재자산이 12,000원짜리입니다. 12,000원. 12,000원인데, 이번에 4,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3, 40이 내토막이 난 거죠. 자, 내토막이 나면서 지금 현재가가 약 6,000원인데요. 지금 6,000원이 조금 넘습니다. 약80%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, 자,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. 이 8,000원대를 쉽게 돌파를 못해요.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로 두고 가냐면 15,000원까지 그냥 홀딩할 수 있는데요. 자, 지금 구간에 지금 6,000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15,000원이라 그래봐야 뭐한 배가는 50%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.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.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매수 들어가서 뭐100%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,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, 이 종목은 전저점 4,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. 자,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의 바닥을 얼마로 보느냐? 저는 1,000원을 봅니다. 1,000원. 자, 1,000원까지, 1,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이건 뭐 쇠뽁이 터져가지고 뭐한 3,000%, 4,000%까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.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,400포인트를 깼을 때, 이번에 종합주가 1,400포인트였을 때이 종목이 4,000원이었거든요. 자, 4,000원이었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4,000원을 깨고 내려가겠죠. 그래서 저는 1,000원 봅니다. 1,000원.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2,000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12,000원만 찾아 먹어도 1,000%가 넘는 수익이 터질 수가 있다. 자,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? 15,000원을 잡을 겁니다. 15,000원. 그러면 1,500%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. 자, 15,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3만원까지 터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,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4,000원을 깨고, 대공황이 오면 4,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갈 겁니다. 자,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1,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. 자,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지금 80% 가까이 급등하는 거 보세요. 자, 이 종목 이제 거의 목표가에 지금 현재는 도달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창사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은 지금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.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정 구간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대공황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까, 그 이전에 다른 이유로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4,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1,000원대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. 그래서 1,000원까지 빠지면 목표가를 15,000원을 잡고요. 1차 목표가입니다. 15,000원을 잡고 약 1,500%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박 주식 시리즈 200탄인데요. 자,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 최하 한 종목당 제가 이전에 1,000만 원의 추천 금액을 받았는데요. 지금은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?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,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,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페이지가 국민기업 관성,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
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그런 꿈꾸는 비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정규직인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.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6%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18일날 매달 6%씩 배당을 하고 있어요. 어제도 배당을 했습니다. 자, 고액 배당을 원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요,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셔가지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. 자, 이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대량으로 실업자가 길바닥에 나오게 될 텐데, 맹예퇴직 하시는 분들, 그 쓸데없이 치킨집 같은 거 이런 거 차리시면서 전 재산 다 말아먹지 마시고요. 이 국민기업 관성에 배당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몇 억만 갖고 있어도요, 몇 억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밥벌이 할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된다. 자,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.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.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이번에 종합주가 1,400포인트였을 때 4,000원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. 이 종목 대공황이 오게 되면 4,000원 깨면 무조건 1,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. 그랬을 때 최하 15,000원까지 1,500%의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종목이고요. 저도 그때가 되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대량 매집을 준비할 것입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